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좀 마셔. 에휴, 왜 이러나. 에휴, 날 잡았네 또. 판사장은 내가 잘 알지. 어떻게 잘 아세요? 그쪽은 주먹집이고 이 양반은 형사 출신이거든요. 내가 강력했을 있을 때 많이 봐줬지. 그땐 나만 보면 깨갱하던 친구였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지금은 당신이 깨갱이야. 그쪽은 콜라텍 사장에다가 집이 두 채야. 간사장 천안. 얘는 원래 그 개장사하던 친구였는데 그 아직도 그 집에 있나? 예. 옛날에 그 천안 그놈도 사고 많이 치고 다녔던 놈이야. 아 그러면 그 문감방 도끼 영감님도 아세요? 알지. 지금은 이빨 다 빠지고 갈기로 따지면 그 흘러간 고복수지. 근데 다들 그렇게 한물간분으로 보시는데요.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엔 흘러간 고복수는 아니에요. 아직도 정정하고 쌩쌩하세요. 도끼 영감님이랑 친하세요? 네, 저랑 무지하게 친해요. 글쎄. 자네가 그 노인 나랑 가볍게 하는 사람은 몰라도 무지하게 친한 건 인생에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남이야 친하든 말든 당신은 신경 꺼. 응? 아. 근데 윤아 씨 아버님은 생전에 뭐 하시던 분이세요? 그것도 모르고 왔어? 네. 나는 신문 보고 온 줄 알았는데? 아,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럼! 유명하지. 전과 17범의 전설의 소매치기 강복천 씨가 2일 서울 남부교도소 병감에서 운명하였다. 향년 69세. 그는 80년대 복천파의 대부로 전국을 무대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려왔다. 90년도 초반부터는 행동 무대를 일본으로 넓혀 원정 소매치기단을 조직하여 도쿄 지하철에 최초로 소매치기 경보를 울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소매치기 예방법이라는 소책자를 집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기증하기도 했으며 운명하기 전날 자신의 소매치기 인생을 후회한다며 숨겨두었던 면도칼로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가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